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렇죠. 또 나주의 시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역사적인 그런 면에 대해서. 나주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그때 뭐 이제 우리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네네네. 이제 막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구석기. 그 원시 시대 있고 구석기 시대인데 구석기 시대에 그 사람들이 나주에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네. 여기 우리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 뭐예요? 저요? 빗살무늬 토기? 아, 아닌데 아닙니다. 그 신석기 뭐 고인돌 아닙니까? 아, 보통 뭐 한문으로는 지성묘라고 하는데 아, 지성묘. 고인돌은 뭐예요? 그냥 귀에 있다니 말인 거예요. 네, 고인돌. 네. 그 고인돌이 나주에도 한 천 몇백 개가 있었어요. 오, 전라남도 전체로는 한 만 몇천 개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있는 동네가 우리 전라남도. 몰랐어요, 저희가. 네, 몰랐어요. 고인돌 세계 문화재 등재된다 하세요. 알고 있어요. 그 동네 바로 옆에 있는데. 화수? 전 모르겠습니다. 공부 좀 안 했구나. 화수 맞아요? 화수. 와! 전 모르겠습니다. 화수라는 거 이렇게 몇백 톤짜리 거기서 듣거든요. 몇백 톤이요? 어떻게 옮겼어요? 가면. 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냉산강역에 그 우리나라의 고대 당군조선 그 네. 그 이후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국가 전 단계에 네. 그런 사회들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사만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만이 저기 경상도 쪽에 두 개가 있었잖아요. 변안, 진안. 네. 그리고 나주는 이쪽 마한. 나주뿐만 아니라 한강, 이남. 충청. 전부. 네? 전부. 고향도. 네, 네. 마한. 그렇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늦게까지 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데가 나주라고. 영산강이요. 꼭 나주뿐만 아니라 해남, 영암, 한평, 뭐 이런 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가 되잖아요. 네네네. 백제 넘어가고 통일신라고 통일신라 이후에 고려시대 때 네. 나주가 좀 화려했죠, 화려해. 화려했어요? 왜 화려했을까요? 뭐 왕도 태어난 건 나주였어. 왕? 고려 2대 임금 효종이 나주 사람이에요. 효종! 저는 잘 모르지만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있었잖아요. 자네 엄청나게 잘했던 왕인데요? 궁예. 누구인가? 근데 마구니가 끼었어. 어떻게 여기서 그 왕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나주의 왕. 거들이 바가지에다 거들이 끼어준 네. 그 옛날 이야기 있죠. 네. 그 이제 나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왕건이 말 타고 나주에 이제 배 타고 와갖고 말 타고 내려가고 그걸 그렇게. 저쪽에가 이렇게 옷에 구름이 온기가 네. 상스러운 기운이 쓸려 있는데 말 타고 가봤더니 아리따운 분이 빨래를 하고 있어가지고 빨래를 물 한 그릇 쉬어 그냥 맹물 줄 것인데 맹물에다가 거들이 따서 줬는데 센스 있다 그걸 받고 그 왕건이 왜 거들이 따서 넣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고백입니다. 여성분이었어. 적극적인 분이셨네요. 옛날 여성분들 그랬다는 말을 들었어요. 또 급히 마시지 말라고 또 센스 있게 입을. 네. 옛날 말에 물을 급히 먹다가 취하면 약도 없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아무튼 물을 천천히 맡고 급히 오신 것 같은데 천천히 드시세요 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예언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거의 이제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해동? 왕건의 비밀인 고려 2대의 해종 그런 좀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전설이고 전설 아니 사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사료에도 적혀 있어요. 순과 함께 나주가 그런 왕이 태어난 동네 그래서 한문으로는 어향 아셔야 됩니다. 어향. 고려시대에는 나주가 어향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질 정도로 되게 융성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네. 그러면은 고려 다음 조선이잖아요.
조선에는 또 나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지 또 궁금해지네요. 저는 또 그게 생각났어요. 네. 영화의 군도. 오, 군도? 네. 오, 참치 오빠? 네. 네. 마동석 감독님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겼네. 네. 어마어마하신 분 있잖아요. 네. 군도와 나주가 연관이 있나요? 아, 네. 저도 네. 사실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군도를 보고 재밌게 보고 네. 그냥 한번 검색해 봤는데 나주를 배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그 군도 그 영화 앞머리에 네. 네. 이렇게 막 그 밀란을 일으키는 그 백성들이 네. 이렇게 막 무기 같은 거 들고 네. 비친개가는 장면이 있는 네. 문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인도하세요? 잘 몰라가지고. 어디일까요? 성문, 성문. 성문이요? 아, 나주 읍성 쪽에 있는, 아. 나주 읍성의 서문을. 네. 아. 지금 서문이 복원됐는데, 그걸 네. 찍은 거예요. 영화 할 때. 아, 직접 와서 찍은 거예요? 저는 전혀 못 알아보겠던데. 아, 갑자기 몇 시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렇구나. 근데 그. 네. 군도를 찍은 그런 영화로서도 많이 됐지만, 네네. 원래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 500년 정도 이렇게 건축이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일 왕조를 오랫동안 지탱한 나라가 지구상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밖에. 아, 그래요? 오늘 중국을 그 기껏해야 중국도 오래 가면 한 200년 이 정도만 되면 또 다른 왕조밖에 없고 했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가 이렇게 잘 지탱해 오다가 네. 임진왜란 이후로 약간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다시 또 재정비했다가 네. 그런 재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종조 시대를 거쳐서 네. 약간 문물이 발전해 오다가 구한말로 넘어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 삼정의 문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리들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탄광 오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재물을 빼앗고 세금을 많이 징수를 하고 없는 사람한테 주어서 없는데 그 사람이 살았다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어린이들한테도 군적에 올려서 또 세금 징수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난리가 일어난 거죠. 있는 사람이 더 진짜 더 있다. 그럼 나주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쌀도 잘 자라. 잘 자랐고 뭐 배도 잘 자랐고 무도 잘 자랐고 또 그 농산물이 되게 풍족했던 지역인데 그러면 나중에 그만큼 더 뭔가 수탈을 많이 당했겠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나라가 아무 기준 없이 이렇게 운영된 건 아니고 그런 운영되는 통일학기 중에 네. 하나가 느슨해졌든지 하나가 빠졌든지 했을 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생긴 거를 잘 치유하지 못하면 그 사회나 그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망해가는 어떤 흔적을 보이는 건데 우리가 볼 때 역사를 볼 때 뭐 그런 부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강렬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매운맛. 그 자극적이기도 하니까. 부모님이 그 여러분들 부모님이. 부모님 계시잖아요. 네네. 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모습하고 또 늙으시면은 이렇게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네. 모습. 그런 우리는 부모님의 건강하고 젊었을 때 그 매력적인 그 부모님 모습보다는 그 팀에 힘없고 이렇게 이제 나이 드셔가면서 이렇게 생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막 보는 건데 나라로 보면 그 똑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세금을 그렇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람도 많이 살았고, 나주가. 지금 뭐, 영종조 시대 때 나주가 한 7만 5천. 이거다. 지금 나주 인구가 12만 한 8천 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거죠. 순과 함께. 이제 나주가 이제 전라도에서 큰 이제 도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광주, 나주 이렇게 바뀌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오, 그러게요. 전라도의 라가 나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주 광역시가 아니고 왜 광주 광역시인지 그렇게 왜 바뀌게 맞아요. 됐는지 좀 궁금해서 좀 싶었거든요. 나주가 구한말에
갑오경장을 통해서 지방의 행정교대를 개편하고 그렇게 한 과정에서 그 단발령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나주 사람들이 이제 그 중앙정부의 어떠한 그 새로운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주 그 나주우병이라고 하는데 나주우병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라도 관찰사가 나주에 부임을 하셔야 되는데 못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뒤에 길도자 붙은 뭐 전라 북도 산도 어디 북도 산대가 전라북도 우리 전라남도잖아요. 전라남도 가공장 이후에 지방행정제도는 전라남북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최종적으로. 그럴 때 도가 있으니까 그 도를 관장하는 그 관찰사가 근무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정을. 그렇죠. 도청 같은 게 그렇죠, 도청.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도청을 강주로 정해가지고 나주가 우리는 조그만 도시. 위성 도시주는 큰 도시가 됩니다. 지금은 도청 소재 어디가 있어요? 전라남북도 무안? 무안 보인다 좋다 무안 이제 그 옮기게 됐잖아요 광주에서 네 그래서 광주는 이제 광주광역시가 되고 Coming soon 뭐 나주를 한자로 표현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주는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영산강이 나름 명품 도시입니다 영산강이 나주를 뭐 관통하는 영산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영산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저 너무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건 잘 모르죠. 여러분도 열린 결말이네요. 다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 커밍순 첫 화를 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마무리를 지으면서 또 영상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첫 화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꼭 다음 시간에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커밍순! 아직인가? 네, 맞습니다.